네, 안녕하세요. 그루비션입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페달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웜 오디오 회사에서 나오는 웜 드라이브와 그리고 센터보이입니다. 웜 오디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웜 오디오사에서 나오는 와87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표준 마이크 U87 모델을 이제 복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소규모로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너무 잘 쓰고 있었고, 이 웜 오디오사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복각을 해서 만들더라고요. LA2A 복각했던 거, 그리고 EQ에서 273,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라이브 페달과 클린 부스터, 유명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이렇게 복각을 해서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 요즘 이런 오디오 회사들, 뭐 UAD나 기타 페달들을 많이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돼서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웜 드라이브, 네, 이 제품과 센터보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웜 오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요즘 핫한 ChatGP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웜 오디오는 어떤 회사야? 오, 얘네가 뭐 정보를 꽤 정확하게 수집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웬만한 거 물어보면 요즘 다, 네,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웜 오디오는 프로 오디오 장비를 제조하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도에 설립돼서 고품질의 레코딩 장비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오, 그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요, 여기가 진짜로. 빈티지 장비를 모델링한 제품이 있다. 맞아요, 전설적인 그런 장비들을 이제 모델링해서 팔고 있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웜 오디오 제품은 어때? 비슷한 질문인가? 웜 오디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오디오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대체로 매우 좋은 성능. 빈티지 장비와 거의 똑같은 사운드를 제공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이야, 진짜 너무 좋은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해보자. 웜 오디오의 철학.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사실 저 위에 다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최신 정보들은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철학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문적인 오디오 엔지니어와 음악 프로듀서들이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듣보잡 회사보다는 확실히 뭔가 검증을 하는 회사라는 거죠. 원체 복각하기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기타 페달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티지 장비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기타의 빈티지 페달들, 유명한 페달들을 복각해준다라는 거는 기타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그 웜 오디오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웜 오디오. 네, 여기에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 요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센터보 한번 볼까요? 그죠?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돌리겠습니다. 네. 센터보. 전문가용 오버드라이브 페달. 가장 12,000원 오버드라이브. 가격은 이 정도네요. 정말 빈티지. 센터보의 컨셉은 그거를 복각한 거죠. 그 클론, 센터우스. 그거를 이제 복각한 건데, 특징이 투명한 오버드라이브를 이제 제공해준다. 기타의 본연의 사운드를 살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페달 같은 경우는 그 제프백이 요청한 후면에 모드 스위치를 추가해서 그 저음 응답을 확장해가지고 저음 쪽에 조금 더 낮은 현에 대한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게인은 50%까지는 그냥 클린하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게인이 걸린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클린 부스트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노브 세팅도 제공해주고 있네요. 웜 드라이브도 한번 볼까요? 이거 딱 보면은 이 문양 있죠, 이거 태그. 이게 그 젠 드라이브 따라한 거, 거의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요, 그죠? 복각하는 회사니까. 유산에 충실하고 사운드. 그렇죠. 그 젠드라이브가 왜 유명하냐면은 덤블 앰프 사운드를, 앰프 이너 박스 페달, 앰프에 있는 그런 이제 사운드를 그대로 따와서 만드는 페달들 얘기하는데, 그런 덤블 앰프 사운드를 따라해서 만든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징이 나와요. 다른 페달과 다른 게 뭐냐면요, 보이스랑 톤 컨트롤 조합이 있어가지고 클리핑 단계 이전에 이 보이스 컨트롤 이제 EQ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클리핑이 다 걸리고 나서 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이 노브 두 개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가변성, 다이나믹이 넓다. 마찬가지로 볼륨과 게인도 그렇게 결합하면은 조금 더 다이나믹이 넓은 그런 게인을 얻을 수 있다. 아마 볼륨도 제 생각에는 일정 볼륨 넘어가면은 게인이 왕창 걸릴 거예요. 자, 회사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모모디오, 이 사람이 회장님인가 봐요. 그죠? 회사 소개. 그렇죠? 오, 아까 챗 GPT가 알려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션. 그렇네. 클래식 아날로그 녹음 장비를 제조하고. 그래서 참 매력이 있어요, 이 웜오디오가. 과거의 그런 아날로그 장비들을 굉장히 복각을 잘하는 게로 유명해가지고. 자, 오늘 한번 소리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의 시뮬은 팬더 트위드 앰프 UAD 시뮬을 켜둔 상태고요. 이게 볼륨인데 어쨌든 이 클리핑 구간이 있습니다. 한 요쯤에서 소리가 이제 클리핑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죠? 올리면은 이렇게 오버드라이브가 살짝 걸리는 느낌. 이 톤이랑 보이스가 특징이겠죠? 얘를 이렇게 올리고 색채를 더해주고. 이 두 개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블렌딩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기타도 한번 바꿔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거는 텔레고요. 이 기타마다 이게 또 소리가 완전 달라지네. 이번에는 센터보 한번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제임스 타일러고요.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요 셋업도 한번 해볼까요? 엣지 오브 브레이커. 클린 부스트. 이런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손으로도 강약을 줘가지고 이렇게 게인량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살살 치면은 살짝 걸리는데 강하게 치면 연주자의 그 손맛을 다 살려주는. 비팅 오버드라이브. 근데 제가 이 앰프 자체에서 지금 드라이브 좀 준 상태라서 기타의 본연의 소리를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하드 클리퍼. 저는 이 제품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쓰는 용도로 쓸 것 같지 않고요, 클린 부스터 위주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볼륨이지만 이게 한 요 구간에서 1시 이후부터 뭔가 좀 클리핑 되는 구간이 있네요. 이런 스팟들을 알고 이렇게 뭔가 좀 만져보시면 좋은 소리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기타도 한번 바꿔볼까요? 아, 이게 소리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기타의 본연의 소리를 다 최대한 살리면서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이 모드라는 단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은 저음 쪽에 드라이브가 좀 더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요즘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페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톤이라는 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각자만의 또한 취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페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페달이 어떤 세츄레이션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색깔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웜오디오에서 나오는 제품은 딱 컨셉이 정확하잖아요. 뭐 덤블 앰프의 사운드를 최대한 복합해내는 아날로그 질감의 그런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는 정확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있는 페달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목적성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예술의 영역은 다 그런 것 같은데 원초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를 뭔가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
워머디오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센타보 소리가 이 기타의 본연의 소리를 굉장히 클린하게 부스터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리지널 그 클론 센타우스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5,000달러인가 그렇대요. 5,600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이 가격에 이렇게 한번 맛볼 수 있다라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클론 제품을 많은 제조사에서 이제 복각을 하잖아요. 따라 하는데, 그 제가 여러 가지 써본 것 중에서는 센타보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페달 그리고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장비들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블렌딩해서 쓰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요거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등치가 너무 커요. 등치가 너무 커서 뭔가 라이브 페달 운영할 때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단점이 될 것 같고, 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톤을 두 가지를 만질 수가 있잖아요. 톤을 잡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반응성도 굉장히 다르고, 기타에 좀 더 색채를 더해주려면 보이스를 통해서 더할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웜 오디오 제품 페달 두 개 한번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만져보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업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굴비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